그죠? 가게하는 일반 가정집 같지만 이래외다 구령포에서 알아주는 국수 맛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 집이 그 여기 면 공장 구룡포에서 가장 유명한 국수집이라고. 예, 80년 됐어요. 40? 와, 그럼 거의 비슷하게 영업을 하셨겠네요. 저렇게 국수 하나로 4,50년씩 하신 분들은 정말 장인이세요, 장인. 네. 고명으로 황초와 양념만 올려주면 소박하지만 어머님의 정겨운 잔치국수 완성입니다. 3,000원. 이것이 단돈 감사한 감사한 음식이에요. 3,000원이요. 감사합니다. 와, 다시 멸치 다시. 멸치. 예. 다시마. 예. 또 뭐 넣어요? 아, 그다음 뭐 기초 야채, 기본적인 야채. 아, 진짜 진해. 와, 근데 이 국물이 진짜 진하다. 예. 유난히 더. 그렇죠. 근데 진짜 국면이 면이 도톰하니까 확실히 씹는 감이 또 있네요. 면발은 탱글탱글하고 완전 부드럽다. 국수 맛 자체가 너무 좋아요.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다 거들어주는 역할만 하지. 와, 진짜 포항초 괜찮은 것 같은데. 포항초라고 하면은 포항 고춧가루? 아니, 포항에서 나는 시금치를 포항초라 그랬잖아. 아. 근데 이 포항초가 들어가서 더 달구나, 맛이. 포항초가 원래 달콤하잖아. 맛있게 국수 한 그릇씩 뚝딱 해주고.